살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내일의 전략도 잡아보시고요. 또 종목별로의 히든 공략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품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많으셨다면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좀 한줄평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식자는 2차전지의 열기 속에서 오늘 양시장의 흐름들 좋았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그래도 2630대를 좀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루 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큰 몫을 해내기도 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라 식지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그럼 어떻게 흘러왔는지 점검해 보시죠. 먼저 시총 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탁창 한번 볼까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시면 고려아연, 뭐 에코프로비엠 14%대죠. 포스코 퓨처엠 그룹주 안에서 10%대 오늘도 슈팅 쏘아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2차 전지주들의 열기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이후에 또 다른 만약에 순환매가 나온다면 건설기계 쪽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관련된 이슈들, 북미 기대감도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건설기계들도 화려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17%대, 그리고 건설기계는 10%, 두산박캡은 더해서 9%대로 관련해서 오랜만에 건설기계주들이 반끝 웃는 하루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들은 그럼 어떻게 흘러갔을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나인테크, 세아 메카닉스, 미래나노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공급 소식 중으로 일부 2차전지 안에서도 또 관련주들이 움직인 건데요. 세아 메카닉스 5%, 미래나노텍 4%대 또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인테크 9%대로 움직임 좋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최대주도 대봉 LS 장 마감 후에 127조 원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공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제품 출시를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시간 외에서 PMK 피부 임상연구센터가 9%, 그러니까 거의 10% 넘게 껑충 뛰어오른 거고요. 대봉 LS는 거의 마찬가지로 10% 이상 껑충 지금 가까이 뛰어넘는 움직임들 보여주면서 두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 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내일도 이런 식지 않은 열기가 계속 이어질런지 이 부분까지 오늘 시장에 또 이야기 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세밀하고 또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수익률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웰크로넨텍이 수익률이 거의 15.63%로 꽝 좀 뛰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오늘 좀 밀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매수했던 금액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그때 드렸던 목표가인 5,000원 이상을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팔지 못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 추가적인 전략 드릴 거니까 저는 보유 의견 또는 매수 의견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12일에 또 얘기했던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또 두 번째는 핌스입니다. 7월 19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최고가 대비로 5.46%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별로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아닌 업종에서 시세가 나왔다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내일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게 되면서 OLED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핌스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꽂히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번 주 안에 저는 마무리 최종 목표가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는 노란톡방에서 일단 파실 분들은 조금 분할 매도 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목표가 가기 전이니까 저는 좀 더 가져가셔서 최종 매도, 최종 목표치까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치까지 한번 끌고 가 보자라는 네. 게 또 오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서서 내가 네. 제일 잘 나가라는 한 줄평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네. 좀 어떻게 뽑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포모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게 정말 언제나 이런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종목들은 언제나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그중에서 에코프로 또 포스코 그룹지만큼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정말 쏠리는 적이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포모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이 정말 시장의 자금들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이제 쏠리는 상황인데 그나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느꼈다면 우리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라는 산업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요란하게 움직였고 뭐 과열됐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너지가 쉽게 식을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의 관심사가 2차 전지이기도 하고 또 저의 오늘 추천주 역시도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져왔으니까 오늘 방금 끝까지 함께 잘 보시면은 좋은 종목 하나 얻어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모 현상이지만 잘 나가는 쪽에 그래도 좀 봐야 된다라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도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고요. 히든 공략도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지는 전문가님 픽했던 오늘의 이슈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의 이슈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볼 거예요 라고 하셔서 그쪽 관련한 기세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역시나 2차 전지의 에코프로 포스코 다음은 여기 2차 전지 진출 이 기업은 상한가 헤드라인을 딱 이렇게 뽑으신 거를 가져온 걸 보면 2차 전지 역시나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시장의 관심이 너무 이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돈도 그 안에서 돌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정말 많은 거래대금을 일으켰고 그쵸.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그 자금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LS 그리고 LS 그룹주들을 전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LX 일렉트릭 또 LS 등등등 이름이 붙은 종목들 다 오늘 오르게 됐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닌데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현재 시장이 정말 아직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를 만한 종목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에도 들기도 했던 그런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S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상한가가 오늘 어떤 뭐 고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한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내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기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의 그런 흐름들이 포착되는 그런 종목이더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좀 주도주랑 또 유망 섹터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어떤 걸 좀 뽑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LS 그룹주에서 LX 일렉트릭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 정말 뭐 최고가를 기록을 한 그쵸. 종목이에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LNF와 함께 같이 합작사를 세워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LNF의 어떤 그런 후광을 좀 등에 업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조차도 LNF, 2차전지 쪽이랑 연계되는 사업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망주는 유일 에너테크, 요거 이제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내일장에 좀 볼만한 종목. LX 일렉트릭은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내일 나오거든요. 그쵸. 내일 아침 9시가 땡 치자마자 분명히 주총장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의 시세는 어떤 좋은 시세가 이제 선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일은 분명히 호재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수급을 한번 보니까 이 종목을 제일 많이 산 게 누군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가 나온 상태라서 조금 내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주가가 그동안 잘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인데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300억이면은 전년 대비 거의 100%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2024년도에는 2,600억대. 까지 올라갈 거라고 장기적인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주가가 영향이 돼서 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실적들이 단순히 이제 지금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요즘 투자자분들은 내년과 내후년 실적까지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만 저는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순수하게 2차 전지로만 올라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섹터, 같은 업계에 있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 기기 업체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순수하게 배터리, LS그룹 이런 걸로만 올라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LS의 경우는 제가 내일도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LX 일렉트릭의 경우는 요거는 조금 내일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그렇지만 단기 투자,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매매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빨리 끊을 수 있다. 단기 투자라면 저는 내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조금 더 부양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은요, 투자 판단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좀 뭐 이제 유망주로 가볼게요. LS 일렉트릭보다는 지금 많이 그렇게 급등 연세가 연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네. 본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유일 에너테크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서 수익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할 만한 구간이 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오늘장에 이게 올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가에 있는 종목만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또 좋은 또 실적도 전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요건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떤 예상치나 컨센서스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지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좀 좋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연초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서 올해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좋겠지라는 그러니까 작년에 또 기저효과죠. 작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가 만약에 실적 전망이 되게 좋았으면은 이미 신고가 가 있었을 만한 종목인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조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온 게요. 바로 하단에 나오고 있는 ESS용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규모가 55억 정도, 전체 매출액의 한 10% 이상 되는 사이즈의 그런 이제 공시가 나와서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서 앞서 봤던 그 LS일렉트릭의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이 종목을 고평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살 게 뭐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께는 유일에너테크도 저는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유망주로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또 잘 갔거든요. 저희 추천주도 잘 올랐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게 이제 SK네트웍스였었는데 SK네트웍스도 지난주 화요일날 드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다 원인은 실적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실적 하나만 보고 정석 투자하셔도 됩니다. 올해 차트를 안 보시는 게 더 수익이 잘 날 정도로 실적이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은 전년 1,500억, 영업이익 올해 2,000억, 그리고 내년에는 2,200억 정도, 내후년 2,200억. 크진 않지만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유일 에너테크 같은 종목들도 한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SK네트웍스 사신 분들은 제가 이거는 좀 천천히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오늘 유망주도 한번 잘 보시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출발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공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 에너테크까지 또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적풍 전문가니까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종목명도 맞춰보시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들 저희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든 공략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힌트부터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주제니까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소재 중에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힌트,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 국내 1위의 전해액 생산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생산하는 기업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1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4위예요. 글로벌 4위,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 그리고 알고 있다 하는 종목명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혹은 QR코드 통해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 또 선착순으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 통해서 맞추신 분들 선물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고 1298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팅스탁 시즌2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적어주세요. 댓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카니님의 엘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의 비중은 40%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봐드려야죠. 자, 전문가님, 엘컴텍 어떻게 보시나요? 엘컴텍이 원래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대안 투자로 많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네. 주식을 보유하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금을 사놓으면 괜찮겠지. 맞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금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랑 항상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할 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전쟁 위기가 있었을 때, 과거에 또 뭐 금융 위기가 터질 것 같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만약에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에코프로와 2차전지, 포스코 관련주 맨날 나오는데 그냥 보고 사도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이지 수익률을 어떻게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투자하면 또 수익이 잘 나는 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대안이 없을 때 가는 것이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사는 게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엘컴텍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우리 카니님께서 매수하신 금액대가 그냥 바닥에서 사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1300원이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도 1300원이면 한번 전 사볼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설명을 드렸으면서도 1300원은 그래 한번 해볼 만해라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만약에 매수하신 그 금액이 2300원이다? 그러면 제가 잘못 샀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1300원이면 뭐 매력적이진 않지만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00원에서 엄청 많이 오를 만한 주식은 아니라서 한 1400원, 1500원 이 정도 가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저는 적당히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게 매도가 잡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뭐 살펴보면 좀 아닌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주가적인 차트로 보면은 아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보면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거나 참고 자료로 투자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의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3만 800원에 15% 비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대한항공을 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금 1시간 전에 나왔던 속보에 네. 따르면 러시아 1심 법원에서 590억 원의 과징금 판결을 내 대한항공에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항소 예정을 할 거다. 대한항공 측은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이런 좀 큰 과징금을 맞게 네.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트러블은 예상이 됐었을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프리패스가 됐던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경쟁 국가의 그런 항공사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예상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인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니까 오히려 주가가 신저가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겁니다. 정상화 될 거고요. 요즘 안 그래도 요즘 그 해외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예전에 그런 여객 수와 그런 항공 이용객 수를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그게 다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들어가졌으면은. 전체 이 회사의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을 봤을 때 코로나 때 정말 안 좋았을 때가 한 8천 원대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3만 5천 원대예요. 그럼 3만 원 정도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몇 년간의 시세 중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고가에 사신 거예요. 뭐 살 수도 있죠. 그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셨을 때는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바닥이 나왔을 때 조금 추가 매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기회는 작년에 한 2만 원 언저리까지 왔을 때 그때가 좀 좋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과징금이나 그런 벌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항공사들 쪽에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낮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3만 원 아래쪽으로 낮춰놓으시는 게 좋겠다. 대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멀리 보시는 전략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보자. 시간이 약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이 점은 좀 참고하시고 뭐 기본적인 분쟁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뉴스 나오는 대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듬 타는 제이지님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세 번째 사연은 오보기님. 필명이 너무 귀여워요. 3보 못 탔습니다. 7,46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요. 이 종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뭐 현대 기아차의 강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할 거다. 뭐 이러면서 또 부각받던 종목이긴 한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네. 뭐 매수가까지는 좀 올 수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고 가격으로 보건데 아마 그때 사셨을 것 같아요. 주가 보니까 7,400원 사신 거 보니까 여기 이제 급등하고 나서 좀 눌렸을 구간이나 아마 그쯤 들어가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는 뭐 거의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시장 트렌드 보셨으면은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식들, 코스닥 시총 1, 2위짜리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이었었어요.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30조 원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종목들이 10%씩 올라가는 장세이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자동차 배터리 그쪽 업계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좀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어닝 시즌, 실적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대형주들은 실적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미 잠정 실적으로 공개한 기업도 있고. 근데 안 나온 데가 어디냐면 중소기업들이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말씀하신 이 삼보 모터스도 아직은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분명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 상품도 괜찮네. 그러면 다시 매수하신 금액까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많이 밀릴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지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소외되는 흐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중이 10% 정도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담으셔도 되는데 한 6,000원에서 6,300원 사이 정도라면은 저는 추가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괜찮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만큼 대한 3번 모터스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실적에 요즘 기반되는 종목들이 잘 가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런님. 어머, 어떡해요. 이름 필명과 이미지 사진이 똑같아요. 많이 우시는 것 같은데. 셀레믹스 5,800원에 10%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안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셀레믹스라는 종목은 사실은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 외에는 다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반등의 기회는 오는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께서는 지금 차트를 보셨겠지만 네네. 어떠세요? 요즘 제일 힘든 게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2차 전지를 추천하고 수익도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와 포스코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요즘 그쪽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엄청 소외감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셀리믹스는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분위기들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넘어가고 막 이제 그랬던 건데 주가는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코로나 예전에 뭐 오미크론 때 그때 이제 많이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만 다시 한번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오르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즘 저는 바이오제약주를 볼 때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머물러 있는 회사면은 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사업을 하거나 또는 본업, 하고 있는 그 본업에서 뭔가 임상 과정에 좀 임박했다던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좋다고 보고 있어요. 셀레맥스의 경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갔었고 지금은 이렇다 할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젠가 뉴스를 제가 보니까 하루 1일 확진자가 다시 4만 명대로 늘어났고요. 다가오는 이제 여름 휴가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이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매년 겨울마다 이제 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은 지금이 또 바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셀레믹스에 대해서 지금 막 비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싣고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이라면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올 가을 연말을 통해 가지고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 투자가 싫으시다면은 저는 내일이라도 좀 정리 의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수술이 좀 싫어야 하면은 내일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얘기했지만요. 투자 판단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햇빛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DY파워고요. 17,500원에 비중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뭐 DY파워는 다른 종목 대비로 참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17,800원까지 장중에 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게 아까울 거예요. 나 매수가 말고 수익권까지 왔는데. 그렇죠. 장 끝나고 보니까 이거 다시 저 수익에서 다시 손실을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배가 아프답니다. 알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주 안에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DY파워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건설 기계 장비나 이쪽이 많이 좋아서 이제 올라갔던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더라고요. 한번 재무제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이제 실적이 현재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조금 줄긴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실적이 좀 줄었지만. 그리고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정도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도 50% 이상 올라가는 실적이 나와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 장비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한국의 어떤 인프라 사업들, 경기 회복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DY파워는 오늘 저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7,500원이시면은 그렇게 장기로 끌고 갈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투자로 딱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가 전고점에 대한 물량보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2차 전지 쪽이라면은 더 큰 목표를 제시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한 19,000원, 2만 원 사이 잘 가면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그 정도까지 잡아보시고 혹시라도 매수가를 이탈해서 빠지게 된다면은 대신 요거는 바로 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시세가 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드려보겠습니다. 16,500원까지 DY파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햇빛님 꼭 수익 햇빛 보시기를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여기까지 받으셨고요. 이제는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힌트 나갔었는데 종목명 알고 있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보이죠?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선물 저희가 팡팡 쏟아집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적풍님의 히든 공략주 탑5로 돌아오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그 안에서 첫 번째는 브로우브로우 체리브로우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24.61%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했던 두 종목 모두 웰크론 한테크 핌스였는데요. 각각 15%, 5%대 최고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외에도 다른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오프닝 때 또 살짝 얘기 드렸던 핌스 종목부터 얘기 들어가 볼까요? 5.46% 최고가 기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뭐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에 더 덧붙여 드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피드백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핌스가 올라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바로 내일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신제품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OLED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미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애플에서도 채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애플에서 OLED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국산 제품을 쓰는데 상당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 공급을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OLED 관련주를 실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가가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어떤 매물대, 여기 보시면 18,000원대가 지금 매물대인데 강하게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세가 오늘부터 이제 시세가 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건 21,000원인데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분할 매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21,000원 목표가를 보고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아직 못 파셨던 분들 괜찮아요. 더 끌고 가시고 오늘 익자를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잘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웰크론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말하면 항상 날아가요. 요즘에 또 적풍 전문가님 이런 종목 보면은 참 내가 말했지만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 드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내 생각은 그 이상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보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뭐 상한가도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에서 머물렀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시세가 네. 여기서 뭐 끝난 시세는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매도를 좀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눌린 구간이 또다시 매수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보시면 이 종목은 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 어제죠. 어제 시세가 나면서 한번 뚫어주긴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또 우리 이전 방송 출연하시는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그 시장의 돈들이 이미 먼저 올라간 종목들에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바닥주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계속 앞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직 요 기업은 포스코 그룹주랑 연결돼서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포스코가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포스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 종목들은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들 그대로 저는 보시면 좋겠고 제가 잡았던 5,500원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재도달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지금 5,000원이죠? 그럼 지금 들어가면 5,500원 잡아도 10% 정도 구간을 마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도 가능한 구간이더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좀 가능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샘 CN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샘 CNS는 우리가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그 구간에 거의 이제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은 한 5,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누가 샀는지 보니까 최근에 이틀 동안은 개인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이 고점에 들어갔다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빠지는구나.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이럴 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샘CNS를 지난번에 우리 기본 좋게 수익 실현 하셨던 분들은 제가 2차 공략이 할 때가 되면은 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번 잘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시장이 너무 나빠져서 혹은 어떠한 뭐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한 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현재가부터 5,000원까지를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삼아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6,000원 이상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공략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맵신 종목도 살펴볼게요. 워낙 보면은 뭐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명도 다양합니다. 파맵신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아쉽게도 바이오 제약주가 요즘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셀레맥스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쵸? 이 종목도 상황은 비슷해요. 크게 뭐 이 회사의 악재가 나온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실적이거든요. 2차 전지가 왜 좋습니까? 2차 전지가 뭐 물론 대단하죠. 2차 전지가 좋은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파맵신이라는 회사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있고 물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례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건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을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맵신은 저는 지난번에 3,000원 정도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제가 요 2차 전지 열풍이나 고가주들이 흐름들이 어느 순간 꺾이거나 그러면은 바닥주 쪽으로 돌리 또 들어옵니다. 시장은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릴 거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관망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은 관망 의견으로 일단 뭐 업황이 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좀 쇄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종목에 대한 또 공략주 피드백 드렸고요. 이제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국내 1위 전택액 생산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든 공략주 종목명 아시는 분들 QR코드 아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좀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나만 외쳐요. 엔캠, 엔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C랩도 있네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네.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힌트가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좀 기업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같은 상장사인 중앙 DNM과 함께 EDL이라는 회사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 회사와 함께 이제 리튬염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달부터 새만금 쪽에 공장 부지를 이미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DNM과 EDL 합작사를 만드는 그 회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의 히든 공략주 코너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히든 공략주 아시는 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 선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 힌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국내 1위 전액액 생산기업이었고 중앙 DNM과 리튬업 사업 진출에 맞손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힌트는 좀 편하게, 쉽게, 재밌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의 고민을 날려버릴 만한 네. 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이 회사의 초성이 되겠고요. 기업 이름 초성 아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전망도 오케이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요 저기 숨겨진 저 초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기업 이름은 초성이 이응 기억이고 전망도 이응 기억 오케이. 뭐 같은 뭐 유의적인 표현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모도 아까 얘기 나오셨고 C랩, 엔캠, DB 뭐 엔캠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엔캠 엔캠 이렇게 또 외쳐 주고 계신데요. 정답이 맞다면 오케이 이라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히든 공략주 엔캠이 맞나요? 맞습니다. 분명 오케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네. 네, 전망도 오케이라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얘기 부탁드릴게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일도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S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추천했을 때 수익도 나겠지만 분명히 이제 매매를 이제 빨리 못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저가주 저점에서 많이 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드렸을 때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하나기술도 이미 에코프로 BM이 막 7배, 8배 올라갔던 상황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드려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오늘 가져오게 된 이유도 지금 구간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도 아니고 전혀 부담 없이 접근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오게 됐는데 재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전해액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4위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4위라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글로벌 1등, 2등, 3등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을 배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엔캠이 그 1, 2, 3등의 어떤 수준 물량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성이 매우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식은 글로벌적으로 동아시아 또 한국, 미국 또 유럽 쪽에 공장들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고 있고 생산 능력들을 늘리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2년 뒤 2025년이죠. 25년도에는 작년의 생산 능력 대비 한 10배 정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오는 8월 달에 중앙 D&M이랑 이제 합작사를 세워서 리튬염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요즘 리튬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해액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를 자체 내재화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공장 부지 계약을 다 마쳤고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료가 좀 창창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못 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적이 아쉽게도 이번에 나온 실적이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좋을 거다라는 전망과 예상보다는 조금 별로라는 전망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어떤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재료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엄청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아침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또 시가 이하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엔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언제 하나요? 방송 바로 끝나고 9시 정각에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네, 9시에 바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하나기술을 드리면서 마지막 2차 전지주입니다라고 했는데 웰크로나틱을 드리게 됐고 진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2차 전지 추천주는 없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주를 공개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전략들과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했으니까 9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GAE 하나기술은 어디에 배터리 마지막 관심주 전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의 출연자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이지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내일의 라이더, 메가 트렌드 속 턴어라운드 주, 물극 필반 변곡점, 투자의 대가입니다. 바로바로 증권가의 신화를 써내려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투자의 대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상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